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진통 해열제인 타이레놀 500mg을 샀습니다. 한 가게에 10개가 들어있는데요.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는데요. 얘가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해열 진통제라고 합니다. 그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도 하길래 저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. 코비드-19 변이가 많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진행이 이제 될 예정인데요. 저도 한번 건강한 몸으로 한번 견뎌보려고 그랬는데, 가족과 지인과 나라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겠습니다. 얘의 사용법을 보면, 참 얘는 보니까 제조사가 한국 안센으로 되어 있네요. 한국 안센,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제약공단 2길 45에서 만들어진 타이레놀입니다. 설명을 보면,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, 설명서 보니까,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이 이제 드시는데, 이제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을, 하루에 3번 내지 4번을 먹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간격이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이제 드시게끔 이렇게 지금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대 4g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4g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10, 저기, 몇 도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도 가정에 이제 해열 상비약으로서 하나 준비해 두시는데, 또 이번에 코로나 해열제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, 약국에 가면 한 사람당 한 깍씩 파는 것 같더라고요. 얘를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0개가 들어있는데 백색입니다. 백색. 이렇게 지금 타이레놀 열으면 이렇게 10알이 들어있습니다. 이상 타이레놀 발꾸락내 바이러스 해열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(웃음) 사용 설명서를 좀더 크로징 한번 해볼까요? 그 어린이들이 특히 이제 모르고 막 먹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어린이들은 절대 많이 손이 안 닿는 데 두시고, 여기 보면 사용상 주의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보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하라고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